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기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신흥국 외환위기 가능성 정말 점증되고 있는 것인지, 신흥국 외환위기가 온다면 왜 오는 것인지, 어떻게 오는 것인지, 그것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또 앞에 제시된 것처럼 데킬라 효과? 정말 이건 뭔지, 정말 그때 경험하셨던 데킬라 효과가 재현되는 것인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얼마 전이죠? 예, 스리랑카에 많은 국민들이, 예, 이 우리로 치면 예, 청와대라고 볼수 있는데, 찾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스리랑카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기로 결정을 했죠. 말 그대로 외환위기, 정말 국가 부도 상태에 내몰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데킬라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지금 또 점증되고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그 칼럼의 제목으로 데킬라 효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이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행보, 이런 행보들, 긴축적인 초강력한 그런 긴축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지난 6월에 있었던 이 자이언트 스텝이 얼마 만이냐면 바로 28년 만이에요. 그럼 2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994년, 역시 그때도 자이언트 스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테킬라 효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멕시코 외환 위기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술, 그러면 이제 소주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시 멕시코의 대표적인 술, 그게 바로 테킬라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데킬라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신데, 데킬라 이렇게 써보시면 정상적인 그 국어적인 표현이 테킬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테킬라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멕시코의 외환위기를 가리켜서 데킬라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왜 데킬라 효과냐? 여러분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 남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멕시코나 다른 남미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마치 같은 나라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착각이, 엄청난 착각인 거죠. 그죠? 유러피언들 이렇게 있으면 같은 나라 아닌가, 뭐 EU는 같은 나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도 해외 나가시면 한중일 다 같은 나라 사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해외 국민들이 있죠. 그쵸? 동남아 사람들 같은 나라 사람인 것 같고, 마치 그런 것처럼 당시에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 행보와 함께 이 신흥국 외환 위기로서 멕시코 외환 위기가 터졌는데요. 그 멕시코 외환 위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테킬라에 취하듯 그 주변국들도 같이 이런 외환 위기가 전이됐던 그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멕시코에 외환위기 왔네? 그럼 멕시코로부터 돈을 빼야겠네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요. 멕시코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물론 긴밀하게 경제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같은 나라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그 나라들로부터 같이 돈을 빼나가는 외국인 자금 유출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이 신흥국 외환위기가 전이됐던 현상, 이게 바로 테킬라 효과, 테킬라 크라이시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남미 국가들의 이런 외환 위기가 전이됐던 그런 현상을 우리는 테킬라 효과라고 하듯이, 근래 경제 역사상 1997, 8년 당시에도 바트화 효과, 예, 아시아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현상인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역시 22년 하반기에도 결국 미국의 이런 강력한 긴축 행보, 이런 것들이, 역시 긴축 행보는 계속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안 좋은 것 중에 고르는 거예요. 좋은 선택지가 없어요. 안 좋은 선택지들만 있는데, 그안 좋은 것 중에 덜안 좋은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이렇게 자이언트, 이렇게 강한 긴축 행보를 보이고 싶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물가라는 가장 안 좋은 것을 먼저 잡고자 하는
행동인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 돈의 가치가 강하게 이어지고 그게 달러 강세로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이 유출되는 현상.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주시는데요. 세계 글로벌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왜 유독 한국 주식시장은 더 안 좋습니까? 그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외국인 자금 유출이라는, 우리나라는 워낙 전부터 이 자본시장만큼은 신흥국 지수에,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같은 종류의 어떤 데킬라 효과 아닌가, 이 신흥국 시장으로부터 돈을 이탈시키는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이 같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더더군다나 주식시장으로부터 현금성 자산, 은행으로의 돈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더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은 신흥국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신흥국 자금 이탈이 이름하여 신흥국 외환위기를 더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진단해보고 우리는 이런 22년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를 어떻게 대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름하여 강한 달러의 시대. 제가 벌써 32화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긴축의 시대라는 책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이름하여 긴축의 시대는 강한 달러의 시대와 함께 맞물리는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강한 달러의 시대, 달러 강세가 혹은 달러 약세가 뭐가 연출될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마도 이 촬영일 기준으로는 한 4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강한 달러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근본, 강달러인가 약달러인가 여부를 진단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 물고기를 그냥 단순히 누가 잡아준 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물고기를 잡으실 수 있어야 되니까 정말 강달러 시대가 올까 아닐까를 판단하는 그 기준을 여러분 스스로 학습하셨으면 좋겠고요. 안 보신 분은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달러의 시대가 어쨌든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강달러 기조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십시오. 코로나19 위기 기간에는 미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제로금리를 도입했습니다. 어쩌면 2020년에는 경제 회복이 가장 중요한 숙제였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 낮은 금리를 유지했고 또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미국 자국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약달러가 좋습니까? 강달러가 좋습니까? 약달러가 좋죠. 그래요? 수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강달러가 좋지 않는 거죠. 그런데 실제 21년부터 경기 회복이 진작됐어요. 경기 회복 자체,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한 달러 강세 기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리고 22년 1월 달에 소위 말하는 러시아 전쟁이 터졌고 그때부터 이 물가 상승이라는 엄청난 압력이 작용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의 통화 긴축 행보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연준 의장이라는 입장,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나를 연준 의장으로 생각해보자. 내가 연준 위원이다 라고 가정해보고 주식 투자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의 통화 긴축 행보가 강하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연준 위원들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강달러가 그나마 물가를 잡는 데 유리하거든요. 수출입이라는 관점에서. 해외 원자재를 수입해오는 수입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강달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연준 위원 말고 통화당국 말고요. 행정부 입장에서도 바이든 입장에서도 이때는 이 물가가 숙제일 때는 바로 강달러가 유리하다는 거죠. 물가가 숙제가 아닐 때는 20년처럼 경기 진작이 숙제일 때는 약달러가 유리했을지 모르지만 수출을 해야 되니까 또 리쇼링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해외 나가 있던 많은 기업들을 또 자국으로 공장 지라고 우리 바이든 한국에 다녀왔을 때도 뭐라고 한 겁니까? 기업들한테 한국 기업들 미국에 공장 좀 져주세요 이런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역시 약달러가 유리한 거죠. 약달러였을 때 미국이 수출을 단행하기가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2년의 과제는 경기 진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 진작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그 숙제가 바로 물가 잡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강달러가 유리하다는 거죠. 해외 원자재 수입 가격을
저렴하게 만드니까. 심지어 미중 패권 전쟁의 이런 장기적인 긴장감 속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단행했던 관세 인상, 이 관세 인상 압박으로 계속 중국에 대해서 공격을 해왔는데 그것마저도 관세를 철회시키는 결정, 이런 결정도 말 그대로 관세만큼이 빠지면 그만큼 미국의 수입 물가가 잡히니까 그것은 소비자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그동안에 중국을 괴롭혔던 그런 관세 전쟁마저 철폐하려는 이런 철폐하고 철폐하려는 그런 액션들 그런 것들이 다 이 강달러 시대를 만드는 그런 근본이 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달러 기조가 나온다. 그러면 다른 말로 어떻습니까? 이 환율이라는 것은 자국 통화와 타국 통화의 교환 비율이니까 결과적으로 달러 가치가 강해지면 그 달러를 교환하기 위한 원화를 더 많이 써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약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약세를 보이는 대표적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특히 우리나라도 약세지만 특히 신흥국입니다. 보세요. 신흥국 통화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다 절하되죠. 라오스, 터키, 아르헨티나, 이집트, 헝가리,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다 신흥국 통화 절하폭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5% 이상. 얼마나 큰 통화 가치의 급락입니까? 그러면 외국인 자금, 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런 신흥국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에 주식 투자를 한들,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르헨티나에 투자했어요. 그러면 아르헨티나에서 주식 투자해서 얼마 번다 한들 그 돈 달러로 바꾸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긴축의 시대는 두 가지의 돈의 이동이 있다. 첫 번째는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시장에서 현금성 자산으로의 이동이 있고 두 번째는 신흥국에서 선진국, 미국으로의 이동이 있다. 그런 것들의 직격탄이 되는 나라들이 주로 신흥국들인 것이다. 세계적으로 주가가 안 좋지만 특히 이 신흥국들의 주가는 더 안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산시장의 변화인데 실제 신흥국이 실물경제라는 관점에서도 침체 경로를 맞이할까? 신흥국 위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일단 강달러 기조 속에서는 신흥국들이 수출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요 신흥국들의 무역 결제 통화, 수출 계약을 할 때 주로 어떤 통화로 결제하겠다라는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계약이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보세요. 달러화예요. 이래서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네시아, 브라질 이런 수많은 신흥국들이 정말 절대적으로 달러화로 무역결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무역결제를 단행할 때 달러 가치가 강해지면 수출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수출 채산성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무역은 결과적으로 수출 수요가 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수출 수요, 다시 말하면 다른 타국으로부터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 대상국들의 수입 수요가 늘어야만 나의 수출길이 더 열리는 것인데 특히 신흥국들이 선진국에 수출하는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신흥국끼리 주고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제품 하나 생산되는데 단일 국가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중동을 거칩니다. 왜? 이 플라스틱 만들려면 원유를 수입해야 되잖아요. 원유로부터 정제된 여러 제품 중에 하나가 석유화학 제품 중에 하나가 또 플라스틱 아닙니까? 결국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데 수십여 개, 수백여 개 국가를 거치는 거예요. 그런 글로벌 밸류 체인 상에서 신흥국끼리 주고받는 것들이 있는데 강달러 기조 속에서는 수입 수요 자체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강달러 속에서는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국에서 그냥 가동하자라는 액션이 많기 때문에 수입 수요가 줄고 그것이 결국 신흥국들의 아이러니하게도 수출 침체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실제 IMF의 한 연구 결과를 제가 한번 보니까 달러 1%의 가치 절상 시 연간 교역량, 신흥국들의 교역량
0.6% 감소한다라는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IMF의 진단을 그래프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목 실효 환율 변화율을 보시면 이게 달러 강세인지 약세를 볼 수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연녹색이 위에 있다 그러면 달러 약세고, 연녹색이 아래에 있다 그러면 달러 강세,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달러 약세인 구간에 보면 신흥국 수출 빨간색 선을 보세요. 신흥국 수출 증가율 어떻습니까? 오히려 늘어나죠. 반대로 달러 강세 기조일 때는 신흥국 수출이 줄어들죠. 아이러니하게도 반대입니다. 채산성이라는 면에서는 달러 강세일 때 더 좋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 기조 속에서는 세계 주요국들이 수입 수요를 줄입니다. 수입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러 강세 기조 속에서 수입하고자 합니까? 수입 안 한다는 거죠. 그 수입을 안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 수출 증가율인 거죠. 신흥국들도 쉽게 말하면 수출처를 잃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것이 결국은 아이러니하게도 달러 강세가 오히려 수출 침체를 만든다. 결국 신흥국들의 경기 침체, 실물 경제 침체는 그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수출 침체로 연결돼서 이게 신흥국 경기를 말 그대로 위축시킨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변화를 만듭니까? 외환 보유고를 줄이는 역할을 하죠. 외환 보유고를 줄인다. 그러면 정말 외환 위기 가능성이 점증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중요한 것, 두 번째 요인은 신흥국 물가 상승 압력입니다. 정말 재밌는 현상인데요. 원래 국제 유가와 달러화는 이렇게 마이너스 상관관계예요. 대체제 성격이에요. 투자처로서도.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할 때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기간에는 달러 가치가 강해지죠. 이렇게 둘의 경로가,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죠? 근데 재밌게도 22년 전쟁 이후에는 WTI와 달러 가치가 같이 강해집니다. 이것은 이름하여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초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인플레이션 파이팅의 결과물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흥국 물가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 세계적으로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야기되고, 이 원자재 대란이 결과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근데 하물며 여기에 달러 강세 기조까지 맞물리니까 신흥국들은 워낙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인데, 그 밖에 비철금속이나 여러 식량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인데,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이런 나라들이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달러 가치 강세가 말 그대로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기는 것이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코, 폴란드, 브라질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신흥국들의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선진국들만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 신흥국 물가 상승 압력은 가뜩이나 경기 침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물가까지 올라 버리니까 도저히 이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 행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경기 침체 국면을 맞이하면서 이게 금리 인상 해버렸다가는 정말 와 이거 경기 침체 어떻게, 이렇게 신흥국들이 같이 미국만큼의 긴축 행보를 보일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신흥국 물가 상승 압력은 굉장히 힘들다. 여러분 국내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물가가 오르면 누가 힘들다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누가 힘들다? 선진국이 힘들어요? 신흥국이 힘들어요? 우리 국내적으로 봐도 고소득층이 힘들어요? 저소득층이 힘들어요? 저소득층이 힘들잖아요. 그걸 엥겔지수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물가가 오르면 물가 쇼크, 인플레이션 쇼크가 같이 한 나라 경제에 찾아왔지만 그것에 따른 그 충격은 모두가 비슷한 것이 아니라 소득 계층별로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에너지 의존도도 높고 그리고 경기 회복도 전혀 안 된 나라들이 이런 물가 압력을 같이 만나니까 선진국보다 더 큰 충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신흥국들의 긴축 행보에 영향을 주고 같이 긴축 행보를 보일 수가 없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신흥국 통화 가치는 더 절하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취약 신흥국들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겠는데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부문이에요. 가뜩이나 코로나19 충격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백신 보급 잘 안 돼서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여기에 긴축 혹은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작용하면서 달러 강세까지 맞물리면서 정말 어려운 국면에 처하는 거죠. 신흥국 재정 부문의 건전성을 보시면 주로 정부 수입 대비 이자 지출 비중이고요. 혹은 이 수직측을 보시면 GDP 대비 정부 부채.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얼마나 많이 차지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정부 수입 대비 이자 지출이 더 많은 나라일수록 더 위험하죠. 결국 이 오른쪽 우상향할수록 더 위험한 나라들인데 그런 면에서 가장 고위험 집단에 해당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집트인 거죠. 또 신흥국 대외 부문의 건전성을 봐야 됩니다. 결국 최근 3개월 동안 통화 절상 혹은 절하 이 비율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리고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단기 외채가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대외 거래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국면에 있는 나라 그런 나라들이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외환 보유고 중에서 특히 외환 보유액도 자금은 문제겠지만 해외 외채에 의존하는 그 비중이 있을 텐데 단기 외채가 장기 외채보다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일수록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단기적으로 자금을 유출하는데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런 대외 부문의 고위험군 그렇다면 터키와 아르헨티나 이렇게 주목을 해볼 만하겠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취약 신흥국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이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국제금융센터에서 신흥국 대외 건전성 지표들을 가지고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 점검하는 기준이 IMF에서 이미 제시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해본 겁니다. 밑에 그 표가 이렇게 너무 기니까 제가 그냥 잘라놓은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거죠. 경상수지가 GDP 대비 얼마나 차지하나. 그게 기준이 마이너스 5%. 그 기준치를 마이너스 5%보다도 밑돌면, 마이너스가 크면 그러면 이게 건전하지 못하다. GDP 중에 총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39% 이상이면 위험하다. 또 GDP 대비 외환 보유액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죠. 그게 19%를 밑돈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는 겁니다. 단기 외채가 외환 보유액에서 100%를 차지한다. 그 이상이다.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죠. 환율 절상률이라든가 또 원유 순수출 뭐 이런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잣대에 두 개 혹은 세 개 이상 그 위기 신호에 감지되는 그런 나라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맞물리는 그런 나라들이 위험한 나라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대외 건전성 이 종합 결과를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이집트, 터키, 아르헨티나, 헝가리, 인도, 태국, 남아공 이런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중위험국에 해당되는 나라들도 있죠.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대외 건전성이 지금 취약한 상황이고 이런 취약 신흥국들을 점검해 보면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위기가 올 수 있고 위기가 찾아오면 이런 나라들이 결국 다른 나라들, 다른 신흥국들의 이런 위험을 전이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22년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신흥국 외환위기 가능성.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이 주변국에 전이되면서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그런 신흥국 외환위기국, 취약 신흥국 혹은 전이된 그런 국가들에 대한 자금 혹은 금융 혹은 실물경제, 대외거래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리에 고리를 연결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위험이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또 다른 전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좀 어두운 어떻게 보면 22년 하반기 경제가 이런 면에서 녹록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 이런 경기 판단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오늘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